Did I ask you? Whoa. Oh. 대표님 몸에서도 김이 네. 나는데요. 아. 안에서 한번 보세요. 안에는 한 120도 가량 올라갔어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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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누워 있으면 한 2시간 그냥 가요. 대표님은 그러면 잠깐 쉴 때 여기 직원들 몰래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실 때도 있겠네요. 아. 자주 그러고요. 직원분들도 여기 알아서 잘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가 너무 추우니까 네. 안에 있으면은 또 한 시간 정도를 또 밖에 추운데 돌아다녀도 괜찮거든요. 와 네. 진짜 좋아요. 네. 여기 저 지인이 갔다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네. 보고서 이제 어디냐 해가지고 알려줘서 왔는데 그때 제가 올해 왔었나? 아무튼 한번 저번에 왔었는데 왔다가 네. 몸이 아팠는데 그게 싹 난 거예요. 아 몸이 아프셨는데? 근육통 있었는데 그 약간 염증이랑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다 싹 나가지고 아 엄마랑 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왔어요.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니 아니 이건 또 뭐가 온 거예요? 아 이것도 음료수 종류예요. 자. 지금 오늘 이렇게 나간 거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네. 오늘 지금 아직 절반밖에 안 받은 거잖아요. 그쵸. 절반밖에 안 받았는데 많이 받으셨네요. 몇 장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게 수건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옷도 다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사이즈별로 다 맞춰놔야 돼요. 그 사이즈별로 하는데 남성 여성도 나눠놔야 되고 제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침부터 봤는데 네. 아침부터 봤잖아요. 네. 근데 일단 여기 다 청소하시고 네. 장작 패서 장작 준비하고 네. 장작 넣어놓고 손님 맞을 준비한 다음에 네. 택배 오는 거 받아서 정리하고 네. 수건이랑 이거 찜질방 옷 이거 맞아요. 다 빨아서 여기 개가지고 넣어놓고 이거는 업무가 끝나고 나서 할 일이거든요 또 10시에 끝나도 10시에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빨래 돌려놓고 하면 12시 1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영업하는 것만 보시고서 차렸다가 문 닫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치워 보이거든요 매출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매출은 괜찮은 게 맞는데 괜찮아요 할 일은 생각보다 많네요 맞아요 할 일도 많고 그렇다고 직업 채용을 많이 하기에는 매출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이 시장이 아 지금 안에는 이렇게 생긴 거네요 네. 이게 무슨 나무 향이에요? 이게 편백나무과에 있는 전나무라고 하는데요 여기 피톤치드를 발생시켜서 몸에 배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장발 입고 있지만 직접 지금 느끼셨다시피 뜨겁잖아요 엄청 뜨거워요 네, 그래서 평소에 반팔을 입고 나가도 몸에 열기가 가득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열기가 가득한 와중에 이제 이렇게 물을 뿌려요 여기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면 이 물에 수증기가 보이세요? 와. 아 진짜 소리도 듣기 좋네요 이 수증기가 나무로 다 흡수가 돼요 아. 흡수가 됐다가 이게 돌아요 수증기가 돌면서 몸으로 이제 다 피톤치드 달라붙죠 지금 엄청 확 뜨거워졌는데요? 네. 네. 온도가 순식간에 막 10도 이상 확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숯가마나 이런 찜질방이라고 하는 곳들을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온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답답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찬 공기가 흘러요 그래서 위에는 되게 뜨거운데 밑으로는 약간 시원한 공기가 있어서 답답하면 여기 바닥에 앉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너무 더운데요? 네. 아니면 누우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또 시원해요 등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대표님 쉴 때는 여기에서 들어와서 쉬시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그렇긴 한데 이제 비밀입니다 그건 저만 아는 비밀이에요 네. 그리고 대표님 지금 네. 이 밖에를 보면은 절경이에요 맞아요 이제 5시부터 이제 불빛이 다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녁 타임에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까지 같이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요 앞에가 눈이 왔을 때 네. 이렇게 절경이다 이거를 알고 여기다가 하신 거예요? 저는 몰랐고요 장인어른께서 먼저 여기 땅이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땅을 매매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와 근데 되게 이게 답답할 때 네. 이렇게 문 열면 지금 찬바람 확 들어오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일단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네, 피부가 아주 쫄깃쫄깃해집니다 산삼 드시고 여기 와서 맨날 찜질하셔서 네. 건강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일하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공기 좋은 데서 일하잖아요 맨날 여기서 공중에 보세요 한번 수증기 퍼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제 나갈게요 우와
대표님 몸에서도 김이 네. 나는데요. 아, 안에서 한번 보세요. 안에는 한 120도 가량 올라갔어요. 네. 대표님 이렇게 네. 그 핀란드식 사우나 이게 또 장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는 걸 거 아니에요. 네. 효능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고의 장점은 사우나를 하고 싶은데 사우나가 답답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안 답답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그리고 사우나를 하고 나서 땀이 엄청 흐르면 끈적끈적해지거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절대 샤워 안 하시기를 더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땀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 물 뿌렸던 습기가 달라붙은 거고 네. 그 습기 안에는 이 전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붙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닦기보다는 수건으로 그냥 물기만 닦으시고 댁에 가시면 더 뽀송뽀송하게 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집에 도착하지 않아도 가는 길에 한 5분만 가시면 오 진짜 좋아졌다 이 느낌을 받으세요. 모르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샤워를 막 꼼꼼히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효과를 조금 덜 보시죠. 오히려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오면 좋겠네요. 아 최고예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사냥삼을 하다 보니까 네. 암 환자분들 또는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분들한테도 연락을 많이 돌렸어요. 오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은 이게 치료가 되진 않지만 더 예방을 하고 보호를 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좋고 몸 전체가 뜨거워져야 면역력도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공기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맞아요. 산에 들어가시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저기 보시면 나와요. 근데 저 물을 그냥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 있는 계곡수를 이용해가지고 일로 올려서 하는 거라 가지고 그냥 드셔도 더 오히려 더 좋아요. 아, 네. 물 온도가 아주 그냥 얼음장입니다. 그냥 등목 한번 해보세요. 그냥 확 그냥 정신이 들어올 거예요.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인터뷰를 이렇게 네. 오전부터 쭉 진행하면서 봤는데 뭐 전화 계속 오고 손님 계속 오고 네.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안 되던 시기를 좀 지나왔고요. 네. 이제 많이 홍보도 됐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뭐 생생정보통이랑 네. YTN이었나요? 네, YTN 황금나침반하고 생생정보하고 올해 1월, 2월에 와서 촬영을 했었어요. 와,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촬영을 와서 이번 설날부터 되게 아주 따끈따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고요. 혹시 그 방송사에 아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블로그나 카페 체험단 광고 오래 했었는데 네. 그걸 보시고 그 PD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생생정보에서 처음에 왔었고 뭐 방송사에 되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그 고객님들 협조를 잘 구하지 못해서 그때 많이 못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행히 생생정보는 협조가 잘 됐어요. 그래서 했던 사례인데 아, 여기서 알아두실 게 되게 생생정보에서 할 때 일체 금품 진짜 안 받더라고요. 어... 네, 진짜 안 받고 오히려 결제 다 하시고 가시고 드신 것까지 결제 다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뒤로도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죠. 그 방송에 아, 네. 생생정보 PD님 네. 보고 계시면 한마디 해드린다면 아 수환 작가님 수환 좋은 여행으로 이제 그 코너를 하고 계시는데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도 많이 전국을 다니시는 걸로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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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누워 있으면 한 2시간 그냥 가요. 대표님은 그러면 잠깐 쉴 때 여기 직원들 몰래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실 때도 있겠네요. 아, 자주 그러고요. 직원분들도 여기 알아서 잘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가 너무 추우니까 네. 안에 있으면은 또 1시간 정도를 또 밖에 추운데 돌아다녀도 괜찮거든요. 와, 네. 진짜 좋아요. 네. 대표님 이거 하시면서 사업이라는 게 사실 뭐 네.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나무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시작했어요. 네. 네, 저는 영업하고 광고를 잘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했는데 장마철이 왔고 장마철이 오면서 여기 물이 새기 시작했고 물이 새면서 나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통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에 보수를 다 하고 나니까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오니까 나무가 또 이제 추워져서 그런지 약간 틈과 틈 사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또 그걸 보수하느라 또 시간이 걸렸고 겨울이 되니까 더 추워져가지고 얼고 습기 차고 하면서 문이 잘 안 닫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습기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밑에가 물이 다 고이면서 문이 안 닫히고 문이 위치가 살짝 뒤틀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쉽게 보고 시작할 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층이 되게 넓어요.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용법을 잘 모르세요. 뭐 좋은 의미에서 손이 되게 많이 가요. 다 안내를 직접 다 해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절하다는 후기가 거의 90% 이상 자리 잡고 있고 친절하게 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 오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저는 건대 살았으니까 건대 기준으로 하면 1시간 한 50분 정도가 걸려요. 아 오래 걸리네요. 네. 거리상으로는 90km에서 100km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평 시내부터 여기까지 30km 정도를 속도를 잘 못 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렇게 멀리서 와주신 분들이 여기서 만족을 하고 가셔야 저희도 소위 말하는 그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서로 되잖아요. 어머님들끼리 또 모여서 나 가봤는데 좋더라 카카오톡 푸사로 돼 있는 분도 봤고 푸사로 돼 있는데 그걸 보는 모습이 진짜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물며 그분이 제 사냥감 손님이었어요. 근데 푸사에 딱 이게 있는 거 보고 하물며 제가 하는지도 몰랐대요. 생생정보 보고 가신 거예요. 와 너무 좋더라 하고 오히려 저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아 네. 여기 가봐라. 네, 진짜로 이게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사장인데 네, 그게 저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촬영 오기 전에 저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피디님 저 핀란드식 사우나 갔다 왔는데 피디님 가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보여줬는데 여긴 거예요. 저 이번 주에 촬영 가는데요 이게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걸로 보상이 되지 않나. 그러면 이거 영상 보시고 혹시 찾아오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네이버에서 네. 찜질 방앗간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예약 버튼이 보이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시간 고르시고 날짜 고르시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찜질 방앗간 그러면은 여기 예약 버튼이 보이시죠?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 여기 네이버 예약으로 다 가능한 거네요. 네. 내려주시면 시간 선택하실 수 있어요. 10시, 1시, 4시, 7시 그래서 오전에 하시는 분들은 10시에 하시고 점심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1시부터 하시면 되시고요. 언제가 사람이 제일 많아요? 1시, 4시가 제일 많습니다. 1시, 4시? 네. 아무래도 이동하기 편리한 시간이고요.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이름이 되게 찜질 방앗간 센스 있는데 이건 누가 지으신 거예요? 저의 오랜 투자자이자 친구이자 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한 광고대행사의 대표님이 지어주신 건데요. 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름 하나 지어주면 그걸로 하겠다. 그랬더니 찜질 방앗간 어떠냐 해가지고 되게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제 일이라면은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서 이름 말해도 되나요? 저는 상관없죠. 네. 강현구 대표님이라고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아무튼 덕분에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면 손님들 재방문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뭐 많이 오신 분들은 한 10번째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이버에서 뜨거든요 그게. 평균적으로 두세 번 이상은 다 오셨어요. 그러면 네이버 말고도 다른 데에서 예약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네이버에서만 하고 네. 계시는 거네요. 저희가 이게 겹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네. 다른 루트로 예약을 안 받아요. 아 여기 보니까 뭐 펜션도 같이 한다던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어때서 그 베아트리스 가평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괜찮나? 가격은 요일별로 다 달라가지고요 이게 여기 때서 보셔야 돼요. 인원별로 요일별로 너무 달라요. 네. 혹시 이렇게 손님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진상 손님이라든지 좀 받기 힘든 손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다 말해야 될까요? 네, 가장 기억에 네. 남는 거 일단은 끝난 시간에 맞춰서 안 나가시는 분이 가장 많고 그리고 안에서 음식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입장을 딱 바꿔보면 전 타임에서 음식을 먹었다 생각하면 들어가기 싫거든요. 제가 다음 타임이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본인들은 그 안에서 김밥 드신다고 하고 빵 드신다고 하시면 그 냄새가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취산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도시락도 안 되고 취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아까도 보니까 이제 장모님이랑 아내분이랑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굉장히 친절히 잘 네. 대하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원래 천성이 좀 착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먹고 살려면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계란은 얼마에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개에 2,000원씩 드리고 있고 네. 이 친구가 낳는 건가요? 그 친구가 낳은 것도 있는데 네. 그 부활을 하고 또 부활을 하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이용료랑 먹을 거랑 해서 뭐 객단가가 보통 한 6, 7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두 분이 오시면은 두 분이서 한 5, 6만 원? 두 분이서 네, 두 한 분이서? 5, 6만 원? 네. 세 분이시면 거기서 한 만 원 정도 더 나간다 보시면 되고 네. 또 앞으로의 이 찜질방 사업의 좀 네. 비전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전에 지났던 한 20년간을 보면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물며 3, 4년 전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왔었고 네. 우리는 그걸
겪으면서 4인 그 모이지 말라는 그런 법규가 있었고 네. 9시면은 종료가 되는다는 그런 또 일이 있었죠. 그쵸. 근데 저희는 4인 그러니까 이하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녁 7시까지만 손님이 오신다면 전부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중 사우나나 대중 찜질방처럼 뭐 여러분들이 막 모여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한 식구들끼리 한 커플끼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워서 이제 더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그 혼자서 어떤 남자분 혼자서도 여기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상에서 장모님이 식혜를 한 잔 드린 것 같은데 혼자서 오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가끔. 근데 같이 오시면 더 좋은데 커플이서 오시면 더 좋은데. 근데 혼자서 오시는 분들이 더 잘 땀 다 깨운하게 빼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5번으로 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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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기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 홍보하는 거 뭐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어디 뭐 가평 가면 가봐야 될 곳 뭐 이런 거요? 네 뭐 그런 거. 여기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네. 몇 시간 걸려서 오신 거예요? 2시간 걸렸습니다. 아 오래 걸렸네요. 이게 뭔데도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신박해서요. 신박해서? 네. 핀란드식 사우나잖아요. 네. 한겨울에 따뜻하니까요. 한겨울에 따뜻하니까. 네. 심플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드릴게요. 이게 남성분, 여성분 오시고요. 이쪽에 탈의실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시면 남자, 오른쪽 여자고요. 갈아입으신 다음에 슬리퍼로 갈아신고 5번 들어가시면 안내해드릴게요. 진짜 제가 괜한 걸 물어봤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오시는 이유가 단순하네요. 네. 겨울이니까 따뜻한데. 맞아요. 더우니까 시원한데 네. 이거는 진짜 사람의 그 본능인데 네. 여기 지금 겨울에 따뜻한 곳을 마련해 놨으니까 여름에 뭔가 시원한 걸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여름에 밖이 덥잖아요. 네. 찜질통은 더 덥거든요. 그래서 찜질통을 들어갔다가 나오면 밖이 되게 시원해져요. 아 그래서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안 덥대요. 그래서 휴가철에 그래서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이열치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저 지인이 갔다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네. 보고서 이제 어디냐 해가지고 알려줘서 왔는데 그때 제가 올해 왔었나? 아무튼 한번 저번에 왔었는데 왔다가 네. 몸이 아팠는데 그게 싹 난 거예요. 아 몸이 아프셨는데? 근육통 있었는데 그 약간 염증이랑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다 싹 나가지고 아 엄마랑 오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온 거예요. 아 어머니신 거예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재방문 하셨는데 만족도는 어떠세요? 그때는 날이 이렇게 추울 때 안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날이 추우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왔죠. 서울에서? 네. 한 2시간 정도 걸리셨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변에 좀 추천할 만한가요? 추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주변에 추천해가지고 이미 왔다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럼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인터뷰도 좀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그 식혜랑 계란 여기 좀 사드릴게요. 여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요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닌데. 잘 먹겠습니다. 네, 인터뷰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녁 때 되니까 저기 저렇게 불이 싹 들어오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저녁엔 또 저녁대로도 운치가 있죠. 이런 거 보러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여기서도 의외로 안에서도 바깥을 사진을 많이 찍지만 밖에서도 안에를 사진 많이 찍어요. 저기 와. 저런 거 대표님이 직접 다루신 거예요? 아니에요. 가평 군에서 해준 거라서 예,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네. 대표님 지금 저희 채널에 두 번째 출연을 네. 해주신 거잖아요.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도 어떤 거 도전을 하실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요거를 더 크게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사냥삶을 더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이제 건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사업 쪽으로 좀 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찾아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것저것 도전을 좀 해보셨잖아요. 네. 하신 것 중에 또 실패한 게 없는지가 또 궁금해요. 정말 많이 실패했고요. 남들이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만큼 많이 도전했고.
했고 뭐 하다못해 뭐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또 투자하고 5,000만 원 모였다 그럼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도전해보고 했는데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본전이면 사실 다시 취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한 달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받는 돈은 200, 300. 근데 지금 해서 똑같은 노력으로 똑같이 했을 때는 더 큰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맞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 중독이신 거네요. 재밌어요, 실제로. 그 한번 벌어보고 돈을 떠나서요, 뭔가 직위가 갖는 힘, 그 자리가 갖는 힘, 그게 너무 중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하시다가 크게 까먹으면 집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많이 울었고요. 근데 하루 이틀 그냥 우울하면 됐죠 뭐. 네. 또 일어나면 되고. 네. 대표님 앞으로의 또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종 목표는 식당을 차리는 겁니다. 아, 식당. 네. 근데 이 식당이 주수입원이 아닌 게 목표예요. 근데 제 식당은 이제 제가 혼자 그려놓은 게 있는데 행복한 식당이라고 해서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냥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이 50 전에 몇 곳에 이렇게 차려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촬영하시느라 진짜 고생하셨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일터뷰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저번에 말을 못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꼭 해주고 싶은데 지금 나라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코로나라는 시기도 거쳤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자영업자분들 중에 문을 닫으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인분들 중에 휴직인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절대 빚이 뭐 5천이 생겼건 1억이 생겼건 앞으로 남은 생을 보면은 그 빚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N분의 1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50년을 더 살면은 빚 5천만 원 뭐 별거겠어요. 그죠? 1년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죽을 필요 없고요. 금방 벌어서 또 갚으면 또 다른 거 할 수 있고 그걸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주변에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생겨서 힘내라 이렇게 꼭 응원하고 싶고요. 대표님 그 하시고 싶은 거 앞으로도 다 잘 되길 바라고. 네. 이거 말고도 또 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서 성공하면은 네. 또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인수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터뷰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